아니야.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어.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. 순신이 엄마잖아. 그치? 언제 출국한다고? 내일? 어, 내일 3시 비행기야. 기왕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자리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서. 아, 그게, 아, 그리고 그게 꼭 그게 지배 때문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라. 아, 그리고 우주한테 미안하다 전해줘. 면목이 없어서 못 만나겠다. 그럼 우주랑 작별 인사도 안 하고 가겠다고? 그냥 네가 대신 인사 전해줘. 알았어. 아빠야? 저기 우주야, 아빠 내일 홍콩 다시 돌아간대. 너 학원 끝나고 인사하러 갈래? 싫어, 안 갈래. 나 학원 다녀올게. 우주야, 왜 그래요? 무슨 일이 있어요? 아, 우주 아빠 홍콩으로 다시 돌아간대요. 아, 우주도 알아요? 네. 근데 공항에 배웅하러 가기 싫어해요. 그래요. 아, 걱정이에요. 우주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요. 그래도 우주 씩씩하니까 금방 좋아질 거예요. 아, 근데 경찰서에서는 아직 연락 없어요? 전국에 수배령 내렸으니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. 걱정 마세요. 찬우야. 어디야? 퇴근했어? 지금 경찰서 들렀다 가는 길이야. 그래? 뭐 좋은 소식 있어? 아니, 아직. 그치만 금방 잡힐 것 같대. 내가 너무 조바심을 냈나 봐. 많이 피곤하겠다. 오늘 출근도 일찍 했잖아. 괜찮아. 지금 나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어. 엄마랑 할머니도 정신 없으시고 혜신 언니도 우주 챙겨야 되는데 뭐. 내가 갔어야 되는데. 오늘 야간 진료만 아니었어도. 걱정 마. 이따 집에 와서 발 마사지나 좀 해주세요. 그래, 알았어. 내가 아주 특급 서비스로 모실 테니까 기대해. 아유, 더워라. 집이 최고다, 집이 최고다. 아이고, 내 이럴 줄 알았어. 응? 집을 이 꼬라지를 해놓고 있을 줄 알았다고 내가. 아이고, 치우면 되지. 아, 여행 잘 다녀와서 월동직 승질이야. 아, 잘 다녀. 이게 뭘 잘 다녀요? 가자고 꼬드겨 놓고 둘이만 스리슬쩍 올라와 버리고. 아이고, 그 덕에 우리들이 오붓하게 잘 지내다 왔잖아. 아이고, 퍽도 오붓했다. 아, 그러니까 내가 그날로 올라오겠잖아요. 하루만 비워주지 이게 뭐냐고요.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? 더 이따 오실 줄 알았는데. 예. 죄송해요. 요즘 계속 정신이 없어서. 너 이럴 거면은 회사 그만둬라. 네? 아니, 너무 그렇게 대단한 일 한다고 맨날 그 요란을 떨어. 응? 어머니. 아니, 막